참으로 다사다난한 또한 주가 흘렀습니다. 어딜 가나 코로나, 코로나, 그놈의 코로나, 중국 폐렴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난리입니다. 지난 16일 수도권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23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웃지 못할 정말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하는 와중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유흥단체, 뭐 클럽 이런 다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을, 그리고 교회 같은 이런 시설까지 폐쇄를 했지만,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PC방, 그리고 이제 PC방과 노래 연습장 같은 시설들이 같이 폐쇄가 됐습니다. 지난 16일 수도권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시행되는 도중에 전국의 많은 PC방 수도권 사장님들은, 아, 이 문재인 정권 절대 자영업자 내두지 않는 이 정권 가만히 내두지 않겠다라고 자기들 다 폐쇄한 가게 앞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일 날에는 수도권의 청년들이 더 이상의 문연 PC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열차로 가장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천안에 있는, 지역사회 아직 확산이 되지 않은 천안까지 PC방을 가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대이동을 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하에 모든 자영업자,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더욱더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목을 조르는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과 독선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봤더니,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PC방은 무조건 옳지 않고, 노래 연습장은 무조건 옳지 않고, 유흥주점은 무조건 옳지 않다는 그들의 그 편협하고 독선, 오만에 가득한 그러한 생각 속에 정말 대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로 대표되는 카페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혀 시행되지가 않았는데, 그 지난 16일과 20일 사이에 그 스타벅스에서 대형으로 뭐 교회, 이번에 8월 15일 집회와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점으로 스타벅스 위주에서 감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권은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안 된다, 더럽다, 재단할 수 있는 것들에게 모든 멍에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은 품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국민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매도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자신들만 옳다라는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코로나 가중 최우수 국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와 멀지도 않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코로나 발발, 중국 폐렴 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진자 수를 500명을 넘기지 않은, 어제자 기준 487명 확진에 거기에 고작 7명만이, 7인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따져보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1.5% 미만입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 비율 3.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대만이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방역을 실시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대만만이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대만의 아주 강력한 방역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대만은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반을 방역 택시에 무조건 방역 택시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였고, 호텔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이동 후에 2주 동안 자가격리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 비용되는 모든 부담은 자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호텔을 나온다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벌금이 하나로 4천만 원입니다. 대만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초년생
월급이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대 사이라는 걸 감안해봤을 때 대만에서는 아주 큰 벌금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방역물품, 사재기 등을 했을 경우에 하나로 무려 2억입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벌금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발 비행기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전면 입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대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 국민 생명 차원에서도 그리고 예전에 사드나 이런 차원에서의 국가 주권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세계 정세 흐름 차원에서도 반중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짧게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자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가슴에 정말 한이 서리게 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기일에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 추모식은 이렇게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면 금지가 됐던 거 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국립현충원에서 여야 대표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만 아주 옳다고 성대하게 멋있게 치르려고 하는 이자들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18 무역에서 보수의 대표주자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 앞에서 보수 국민을 대신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의 행태는 정말 보수 국민들을 맥빠지게 그리고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보통 유감을 표하고 말지 이렇게 대표주자격이 이렇게 국민 전체에게 보수 국민 전체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파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맥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화당이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